생일밥 좀 먹지 뭐. 조금 땡겨서 드신다든지. 네. 응, 그냥 하더라도 좀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식구들, 이거 생일밥이다, 나 환갑밥이다, 이렇게 하지 마르시고, 그냥 식구들끼리 그냥 평상시 생일처럼, 간단하게. 좀 소소하게 말하죠. 소소하게. 이거 잔치하지 마르셔. 안녕하세요, 이럴 땅입니다. 이번에는 이분들은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호랑이 형년이기 때문에 호랑이띠 분들 하반기 운세를 한번 볼 건데, 좀 어떨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올해 호랑이 해에 네. 내가 호랑이 띠야. 네. 이제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좋을 것 같아? 저는 좋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호랑이하고 호랑이가 같이 있어. 네. 그러면 싸움이라도 큰 싸움이 나겠지. 맹수들끼리잖아. 그렇죠. 일단은 크게 놓고 보면. 네. 어. 네. 자, 올해는 이민년이야. 검은 호랑이 해거든요. 네. 어. 검은 호랑이 이제 색깔이 검다는 뜻도 되겠지만 노쇠한 호랑이란 말이야. 네. 아, 늙은 호랑이란 말이야. 네. 아, 그러면 이 기운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올해 범띠 분들은 호랑이띠 분들은 내가 삼재도 아니고 아홉수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왜 내가 올해 왜 자꾸 이렇지? 왜 몸수가 왜 이렇지? 네. 왜 자꾸 이렇게 뼈 관절도 더 아프지? 네. 좀 많이 힘들어. 일단은 힘들어. 일단 힘들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도 그렇고, 네.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 자꾸 뭔가가, 2%가 자꾸 부족해져. 저 올해 그런 해예요. 일단 그거 염두에 두시고, 네. 자, 먼저 37 병인생 분들은 올해 이래저래 좀 많이 깨져라 하는 수야. 네. 자, 이제 운이 같이 동해요. 이제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 사주팔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제 큰 기운으로 봤을 때, 성주가 지금 같이 발동을 하게 돼 있어. 네. 그러면 좀 많이 깨져라 해요. 네. 깨져라 하는 그 의미가 네. 되게 포괄적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로 그쵸.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깨지고 힘들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그러니까 스트레스 강도가 올해는 피치야.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더해. 네.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너무 좀 힘들다 하면 이건 왜 사람이 우리가 힘들 때 네. 본인들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을 가지고 있잖아. 네. 근데 올해는 그런 생각조차 안 들어.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여야 맞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지만 이게 너무 그게 다라면 다 놔버리죠. 놔버려. 네.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 그걸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돼. 그렇죠. 특히 37 되시는 분들 좀 안 났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힘들고 우리가 힘들다는 거는 바닥을 친다는 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야. 네. 그러니까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가 운이 돌아서 있잖아. 새로운 운이 들어와가지고 일어날 때는 바닥까지 쳐야 돼요. 네. 바닥까지 쳐야 다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 네. 우리 개구리 움츠리잖아. 그치. 움츠렸으면 뭐해 이제? 점퍼죠. 그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 놓지 마르셔. 내가 힘들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 네. 다시 뛸 수 있어. 그래서 네.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르시고 물론 이제 또 놔야 될 부분들도 있어. 네. 내가 못 끌고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만은 내 자존심 내 마음에 있는 거 네. 내 마음의 저 구석에 하나 이거는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넘기시고 네. 자 갑인생 분들도 자, 이게 삼재가 지나간 지가 지금 한참이 됐는데, 네. 이 40대, 특히 갑인생 분들은 거의 한 7년, 10년이 거의 머물러 있어요, 기운 자체가. 그게 올해까지야. 그게 안 좋은 기운인 거겠죠. 그렇죠. 자, 기운이 머물러 있다는 거는 좋지가, 네. 좋은 기운을 보고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표현을 하지 않거든. 머물러 있다, 정체돼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정체돼 있는 기운에 내가 뭘 하든,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 막 10년 쭉 갈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10년도 있어. 근데 이분들은 정체돼서 지금 거의 7년 10년을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운을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고 자 이런 그거에 내가 자꾸를 해도 실패수를 맛보고 이래저래 자꾸 깨져야 되고 자꾸 주위에서도 그렇고 뭐가 나가면 안 들어오고 사람이 마음이 나가도 마음도 주고받는 거잖아. 그쵸. 마음도 오가는 거잖아. 네. 마음도 나가면 안 들어와.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내 심적, 심리적 데미지거든. 그런 것들도 있고 하는 일로도 그렇고. 그래서 네. 올해까지만
버티다. 잘 견딨어. 잘 버티는. 견뎠어.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그렇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거든. 좋습니다. 올해까지만 네. 잘 버티고 견딥시다. 좋습니다. 견뎌야 돼. 네. 이기는 거야, 그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1 되시는 이민생 분들. 네. 자, 올해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내가 환갑이야, 올해. 네. 그죠? 이민생 분들은 올해 환갑이시거든. 네. 축하받아야 될 일이야. 우리가 환갑자를 살아냈어. 그쵸? 환갑자를 살아냈는데 다시 환갑자를 시작을 하려면 네. 우리가 응애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보시면 돼. 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그 울음소리에 모든 거를 다 털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울음소리를 내면서 분명히 아픔도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이민생분들이 새로 태어나는 환갑을 맞이해서 새로 태어나시는 해이기 때문에 네. 축하할 일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러냐면 생일밥 좀 먹지 뭐. 조금 땡겨서 드신다든지 네. 그냥 하더라도 좀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식구 이거 생일밥이다 나 환갑밥이다 이렇게 하지 말으시고 그냥 식구들끼리 그냥 평상시 생일처럼 간단하게 좀 소소하게 만들어 소소하게 이거 잔치하지 마르셔. 떠벌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서 이렇게 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본인들한테 이게 좋지가 않아요.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또 있는 거니까. 자꾸 아파야 돼. 올해는 이게 관절 지금 이분들 올해 물론 쏙병도 있겠지만 관절로 뼈로 몸에 이제 칼이 많이 들어오는 해야 올해가. 네. 그래서 평상시 예년에 비해서 네. 평년에 비해서 드시는 약도 자꾸 늘어나야 되고. 그런 해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쁜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으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분명히 봐봐 약상자의 약공지가 늘어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올해는 건강 신경 쓰셔야 되는 한 해예요. 아무도 필요 없어. 지금 자손 걱정할 때 아니야. 내 몸 걱정할 때야. 내 관절 뼈 걱정할 때야. 네. 내 마음 걱정할 때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하반기 나만 챙기면 돼. 내가 있고 나면 자식들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고 마누라도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잘 챙기셔서 나머지 이제 한 해 잘 보내십시다. 건강하게 화이팅 하십시다. 1월 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